찐사부입니다. 오늘은 2023년에 방영 예정인 중국 드라마들 중에서 저 찐사부가 매우 주관적으로 선정한 중국 고장극 탑10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10위 장풍도입니다. 사실 일전에 드라마 경경일상을 소개해드리면서 잠깐 언급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현실에서의 리얼 커플인 바이징팅과 송이가 주연으로 선결혼 후 연애를 주제로 한 로맨스 드라마입니다. 아이치 오리지널로 2023년 하반기쯤에 방영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으로 9위 여봉행입니다. 무협 역사극이죠. 특공황비 초교전에서도 만났던 두 배우인 짜오리인과 링껑신 주연의 선현물 드라마입니다. 최근 링껑신이 약간 자기관리를 못한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를 사고는 있지만 워낙 사극 연기에는 일가견이 있는 친구인 만큼 많은 중두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참 이 작품 여봉행은 텐센트 방영 예정입니다. 8위 운양전입니다. 원탑 남주 무협물로 스토리만 5년 이상 준비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었는데요. 일전에 소개해드렸던 몽화록의 전샤오 그리고 드라마 겨우서른의 마오샤오통 주연의 드라마입니다. 배우들이야 뭐 전혀 연기 부분에서는 걱정이 안 되고요. 대체 어떤 스토리길래 5년이나 걸렸지 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바로 그 점이 무척 궁금한 드라마 운양전은 아이치 방영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7위 연화루입니다. 원래 소설 원작은 남자 투톱의 무협물이었는데 드라마로 리메이크되면서 쓰리톱 체제로 각색되었다고 하는데요. 강호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기이하고 기묘한 살인사건을 해결하는 무협수사극인데 특히 드라마 침향여설에서 열연했던 청희가 맡은 지략해 캐릭터가 아주 매력적이라고 하니까 한번 기대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드라마 연화루는 아이치 방영 예정입니다. 6위 장월신명입니다. 현대물 드라마죠. 반시밀당 반시상의 로인씨와 바이로가 이번에는 선현물 사극에서 합을 맞추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 선현물이 매니아가 아니면 세계관과 스토리가 다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 장월신명은 거기에 이제는 좀 식상하기까지 한 타임슬립물 요소까지 더해졌다고 해서 원래는 그 점수를 그닥 높지 않게 줬었는데 이번에 사전 공개된 자료들을 살펴보니까 어째 느낌이 딱 오는 것이 중박 이상은 칠 것 같다는 필이 탁 하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제 주관적인 순위이기도 해서요. 제가 한번 과감히 6위로 랭크해봤습니다. 이 드라마는 요코에서 방영 예정이라고 하니까 참고들 하시고요. 그 다음 5위 안락전입니다. 한국에서도 인지도가 꽤 상당한 디리러바와 드라마 산하령으로 더욱 인기를 굳힌 공준 주연의 드라마입니다. 과거에 태잡이었으나 가문이 몰락하면서 홀로 살아남은 여주인공과 태자인 남주인공이 재회하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워낙 두 주연 배우의 비주얼과 케미가 나쁘지 않아서 굉장히 기대되는 신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드라마는 요코에서 2월에 방영 예정입니다. 4위 드라마 옥고료입니다. 한국에도 상당한 팬들을 보유한 샤오짱과 드라마 청평하게 렌민 주연입니다. 원래는 사제지간이었던 두 사람이 우연과 오해가 겹쳐 서로를 애증하게 되는 로맨스 선현물인데요. 2022년에 화제의 작품이었죠. 드라마 경쌍성과 세계관을 공유하고 있다고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쌍성이 워낙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걸 증명한 망작으로 유명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혹시 그런 거 아니야?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적지는 않지만 일단 뚜껑은 열어봐야 알겠죠. 아무튼 이 드라마 옥고려는 텐센트에서 곧 방영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위 영안연몽입니다. 드라마 소녀대인의 짱링허와 바이로 주연으로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악독한 삶을 살던 여주인공이 죽임을 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개과천선하여 새 삶을 살아간다는 내용의 드라마입니다. 현실에서도 실제 커플이라고 알려진 이 두 주연 배우의 케미가 기대되는 작품이고 또 곧 아이치에서 방영된다고도 하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위 호요 소홍랑 월홍편입니다. 양미와 공진 주연으로 인간과 여우요괴 두 종족의 사랑을 다룬 작품이라고 합니다. 드라마 삼생삼세로 크게 사랑을 받은 바 있는 여주인공 양미가 이번에 또다시 연기하는 여우 요괴라고 하는데 캐릭터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사뭇 궁금하기도 합니다. 이 드라마는 아이치를 통해서 감상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대망의 1위 장상사입니다.
2023년도 최고 기대작으로 손꼽히고 있는 이 드라마는 드라마 보복영심의 작가가 집필했다고 해서 제작 전부터 이미 엄청난 화제를 모으고 있는데요. 게다가 믿고 보는 배우로 유명한 양쯔가 출연하면서 많은 팬들의 마음을 설레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텐센트에서 방영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점 참고하셔서 관심 있는 분들은 꼭 본방을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찐사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